안녕하세요. MSC 센터 김경대 매니저입니다. 그동안 3일 동안 어떻게 리인벤트 즐기고 계신가요? 동료분들과 그 세션을 지금 수강하고 있고요. 그 세션 수강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짬내가면서 이렇게 엑스포 부스나 라스베가스 투어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. 리인벤트 오셔서 세션 수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세션 들으셨나요? SAP 쪽 관련된 세션 위주로 듣고 있고요. 그거랑 이제 내년도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세션을 수강하고 있습니다. 들으신 세션 어떤 걸 느끼시고 알게 되셨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? AWS에서 SAP에 대해 이제 많은 걸 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느꼈고요. 저희 팀 내부적으로 SAP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AWS 리인벤트를 수강하면서 AWS One SAP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게 되었고 그 단순하게 SAP 운영 그 구축만 한 게 아니라 구축 이후에도 이제 AWS에서 SAP에 대해 뭔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어 가지고 좋았습니다. 리인벤트 오게 되신 동료분한테 리인벤트 저도 처음 방문하긴 했는데 라스베가스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건조해서 가급적이면 보습이 되는 제품들을 다 이제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션 듣는 수강장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우버라든지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전에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MSC 센터 김경배 매니저였고요. 다음번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